안녕하세요. 세축 용스티비 캐큐입니다. 오늘은 2024년 두 번째 닌텐도 스위치 할인 게임 소식을 신나고 즐겁게 전해드리려고 찾아왔는데요. 저번 주에 업로드해드렸던 새해 첫 할인 게임 라인업도 정말 달달한 대박 게임들이 많으니까 아직 안 보셨다면 고정 댓글 링크 타고 한 번씩 Let's get it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오늘 게임들 보러 가보자고요.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버블버블 4 프렌즈입니다. 어렸을 적에 오락실에서 버튼 긁으면서 비눗방울 좀 뿌렸던 즐거운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보글보글 못 참죠? 게임은 매우 간단한데요. 비눗방울 쏙쏙 뿌려서 적들 가두어버리면서 스테이지들을 클리어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게임 사실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가격 대비해서 스토리 모드가 너무너무 짧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게임은 추억 보정용이라고 한들 정가 주고 사기에는 엄청난 부담이긴 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할인 들어갈 때는 한 번씩 고민해보시길 바래요. 버블버블4 프렌즈는 1월 15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60% 할인 가격 19,9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의 크로노와 1&2 모험의 시작입니다. 요즘에 바람의 크로노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그동안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슬슬 결정을 렛츠기릿 해버리셔도 좋을 것 같군요. 플스1,2 시절에 우리한테 즐거움을 전해주었던 3D 횡스크롤 액션 플랫폼머 게임인 바람의 크로노와 1,2편 두 개의 리마스터링 합본판으로 꽤나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분위기에서 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플랫폼의 게임들의 난이도가 눈에 보이는 것과 좀 다르게 어려움을 선사해주는데요. 물론 난이도 조절 옵션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어느 정도 순발력은 필요로 한다는 거는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바람의 크로노 1&2 모험의 시작은 1월 31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76% 할인대가 11,8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다음 게임 랑그리사 1&2입니다. SRPG 장르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갓겜 두개 바로 랑그리사 1,2편의 합본 리메이크판인데요. 특히나 1편의 경우는 스토리도 어느정도 손을 봐가지고 분기 루트 방식으로 새롭게 재단장되었으며 신규 히로인의 등장, 동료들도 새롭게 개편되어 완벽한 변화를 꾀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리메이크작 치고는 그래픽이 조금 뭐 이런 느낌이고 전투 연출도 아쉽기는 한 편인데요. 뭐 그렇다고 쳐도 전체적으로 시나리오가 탄탄하고 훌륭하며 무엇보다도 방대한 게임에 볼륨까지 갖추고 있어가지고 SRPG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워가지고 가볍게 렛츠기릿 해볼만합니다. 마찬가지로 요렇게 할인때라면 말이죠. 랑그리스 1&2는 1월 15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70% 할인 가격 19,4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테이크2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로 가장 마지막에 이식이 되었지만 어찌 보면 닌텐도 스위치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게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2인 전용 파티 게임인데요. 화면 분할 방식을 통해서 각자 맡은 구역에서의 일들을 서로서로 협동하며 다양한 퍼즐도 해결하고 전투도 펼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 라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 게임은 2인 전용 게임이라서 싱글로 혼자서는 플레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준비물이 함께할 친구가 필요하다는 점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르르르. 이테크2는 1월 15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50% 할인된 가격 19,511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다음은 캡콤 벨트 액션 컬렉션입니다. 요즘에 할인에 진짜 거의 매번 올라와 있는 오락실 게임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뭐 거의 맨날 할인 중인데 종종 이거 찾는 분들 계시는 거 보면 꼭 필요할 때 할인을 안 하는 뭐 그런 묘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암튼 캡콤의 오락실을 주름잡던 꿀띵작 벨트 스크롤 게임 7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파이널 파이트, 캡틴 코마도, 더 킹 오브 드래곤즈, 나이츠 오브 더 라운드, 천지를 먹다 2, 적벽 대전, 파워드 기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틀 스토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가 게임 캐딜라 이 없는 건 아쉽긴 하군요. 후후. 캡콤 벨트 액션 컬렉션은 1월 17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70% 할인된 가격 8,984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노매즈 스카이입니다. 우주 행성 어드벤처 게임으로 다양한 우주를 여행하면서 전투도 펼치고 여러가지 자원도 채집하고 하면서 끝없는 모험을 즐길 수가 있는 타이틀인데요. 사실 스위치판은 출시 초기만 해도 프레임 드랍이나 최적화적인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이 게임의 장점 끝없는 사후 지원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프레임 쪽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되찾은 편이긴 합니다. 물론 로딩 속도에서 꽤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쳐도 누워서 즐기는 뭐 휴대성에 중점을 둔다면 꽤 즐거운 우주 여행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아, 또 하나 중요한 점, 아쉽게도 스위치판의 경우는 최적화 때문에 멀티플레이를 지원을 안 합니다. 노매즈 스카이는 1월 15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50% 할인된 가격 27,451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다음 게임 렘넌트 프롬 디 애쉬입니다. TPS 다크 액션 게임으로 뭐 일명 총든 다크 소울로 더욱더 잘 알려진 게임인데요. 핫도풀 시스템부터 전체적인 분위기, 보스 모델링, 그리고 빌어먹을 정도로 어려운 난이도까지 과연 총든 소울이라 불릴만 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파밍 요소도 많이 묻어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아이템 모아가지고 장비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재미도 있고, 친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스 레이드하러 레스키를 탈 수도 있는 것도 재밌긴 한데요. 그럼 문제가 뭐냐, 스위치 기기의 성능이 과연 이 게임을 따라올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꽤나 이식이 잘된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30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잘 뽑아주는 편이니까 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렘넌트 프롬 디 애쉬는 1월 31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20% 할인된 가격 35,8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아이코노클라스트입니다. 메트로베니아 게임으로 기계공이 되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한 소녀 로빈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세계 속을 여행하는 게임인데요. 깔끔한 도트 그래픽과 재미난 보스전, 거기다가 두뇌를 혼미하게 만드는 퍼즐들까지도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타이틀 중 하나이니까 이렇게 저렴할 때 뭐 한번 레스키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사실 가격도 부담이 없어가지고 별 기대 없이 시작해보셔도 아마 꽤 만족하시면서 엔딩까지 달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코노클라스트는 1월 17일 까지 한국 이숍에서 60% 할인된 가격 8,7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이거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바이오쇼크 쇼크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레스키를 했다가 굉장히 쇼크 먹고 엔딩까지 개재밌게 달렸던 FPS 게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피니트 파는 하늘나라 콜롬비아에서 무자비한 살육전을 펼치면서 엘리자베스라는 한 소녀를 구출하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진짜 분위기가 엄청나게 밝고 뭔가 신나는 뭐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오호라 이것 봐라 이런 느낌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살육전 펼쳐지면서 피 튀기고 엄청나게 살벌해지는 분위기로 바뀌어나가게 되더군요. 한 손에는 총, 그리고 한 손에는 마법을 장착하고 적들과 싸우는데 진짜 엄청 신나게 싸워나갈 수가 있으니까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 나름대로 스위치 이식도 괜찮은 편이에요.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컴플리트 에디션은 2월 5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60% 할인된 가격 8,757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EA 스포츠 FC24입니다. 드디어 스위치판 피파가 레거시 버전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세단장을 레스키를 했었는데요. 오, 드디어 스위치에서도 프로스트 바이트 엔진으로 업그레이드된 그래픽과 볼타 모드, 얼티밋 모드까지도 즐겨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살짝 주의하셔야 할 점이 스위치판의 경우는 중간중간에 막 멈추는 현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커리어 모드 중간에 뭐 말이죠. 이게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떤 사람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없는데 아무래도 추후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래픽이나 프레임 등은 뭐 탑 플랫폼에 부족할지 몰라도 무엇보다 휴대성이 강력하기 때문에 할인을 기다리셨다면 한번 레스키를 해보셔도 좋겠네요. EA 스포츠 FC24는 1월 15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50% 할인된 가격 3만 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은 고블린 소드입니다. 이거는 닌텐도 스위치에 숨겨져 있는 저만의 꿀게임이었는데 나름대로 진짜 재밌게 했던 게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왔는데요. 진짜로 고전 레트로풍의 게임 그 자체로 게임 허접합니다. 플랫폼어 액션 게임인데 각 스테이지에 적들과 싸우고 숨겨져 있는 보물상자와 다이아몬드를 찾으면서 돈도 벌고 장비를 맞추면서 차근히 나아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쉽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한 은근히 아이템 종류도 많고 각 아이템들 기믹을 잘 활용하기도 해야 돼서 꽤나 재밌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게임 가격도 엄청 싸니까 이거는 고전 레트로 느낌이 그리우셨다면 한 번쯤은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고블린 소드는 2월 24일까지 홍콩 이숍에서 80% 할인된 가격 1,681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할인 게임 소식을 신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게임 라인업 뭐 나쁘지 않습니다. 꽤 탄탄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또 신나는 할인 소식 들고 찾아올 터이니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주 뾰뾰.